뷰가 이렇다니깐요. 미쳤다 진짜. 그때 먹었던 거 생각나요? 나도 생각나. 저는 오늘도 히치하이킹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그 커플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즉흥 투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을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. 1분 만에 성공! 1분 만에 성공! 이번에 고래 고래! 고래! 고래, 고래. 오케이! 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대요. 그냥 가는 길도 아닌데. 아, 감사합니다. 진짜 터키 최고. 저는 뷰가 엄청 환상적이라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. 근데 대박인 건 여기에서 구독자님을 만날 거예요. 저번에 이스탄불에서 만났던 구독자님. 이런 곳이랍니다, 여러분. 가볼까요? 진짜 맛있다. 아쉬운데. 근데 여러분 여기 진짜 좋아요. 어떻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좋아도 이 정도로 좋을 줄 몰랐지. 여기 맨날 와야겠다. 나 여기서 지내고 싶다. 여기, 여긴 야옹이도 이렇게 있습니다. 안녕. 아, 아, 뭘 보여주는 것이냐? 진짜 메뉴가 나왔는데 엄청 맛있게 생겼어요. 너무 플레이팅도 이쁘게. 여기는 터키입니다. 우리 그때 먹었던 거 생각나요? 여기 정말 정말 좋아요, 여러분. 뷰가 이렇다니까요. 미쳤다 진짜. 여기는 또 오고 싶습니다. 무조건 또 와야지. 이야.
주도 저는 히치하이킹을 할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여기 가드레일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? 생각보다 섬세해. 웬일이야 이 도시? 굳이 반대쪽인데도, 반대쪽 가시는 분인데도 멈춰서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어요. 너무 좋아. 제발. 진짜? 해주는 거야? 줄이야. 예. Yeah. Thank you. 시시카다름 여기 해주셨어요. 이 풍경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근데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꾸며놨어요. 근데 굉장히 가을가라고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. 나는 뭐 이렇게 과한 거 없이. 전 여기 레스토랑에 왔습니다. 진짜 너무 이뻐요 여기. 게다가 오늘은 이렇게 벽난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거 벽난로라고 하는 거 맞죠?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겠죠 여러분? 어떤 맛일까? 제가 원래 스파게티 아니면 안 좋아하거든요? 근데 이거 너무 수제 요리 같다.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샐러드 또 하나 시켰어요. 분위기 진짜 좋죠. 이런 곳에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
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외로움이 뭔가요? 여러분 여기 대박. 와, 나 이렇게 이쁘게 DP해 놓은 거 처음 봐요. 진짜 이뻐. 이탈리아 저리 가란데? 들어가 보고 싶다. 저 이렇게 예쁜 거 처음 봐요. 어머. 미쳤다, 미쳤어. 이거 분명히 가프가 운영하는 부티크샵일 거예요. 미쳤다. Young, and we didn't wanna be exposed.